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마늘도 털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엄청 그 기름이 많네요. 기름에 이렇게 볶고 있습니다. 제가 기름 넣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름이 여기 와주에서 많이 나오네요. 이모가 호주에 와주 바로 구이, 호주산 와주 바로 구이를 사줘서 이렇게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갈리기 됐네요. 마늘을 많이 넣어서 갈리기 되었습니다. 호주산 와규 바로 구이인데 한 팩을 다 넣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각종 출장 잘 다녀와서 너무 감사해서 한 팩을 다 넣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추운 곳에서 고생이 많았다고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있어주신 박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컬러컬러 키친도 하고 있네요. 이거 먹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넣은 것은 허브솔트가 지금 남해 2월달에 가서 사온 건데 3,500원 줬는데 남해 여행 가서 사온 건데 이제 다 먹었습니다. 네, 1월 4일까지 먹으면 되는 건데 오늘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금을 넣고 쓰는데 소금을 지금 뿌렸습니다. 네, 통후추도 이렇게 뿌렸습니다. 네, 통후추를 갈아서 넣었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지금 기름이 여기 고기에서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맛있게 볶여지고 있습니다. 김치송이 편으로 마늘을 썰어서 맛있게 되었는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입쭈개 나와서 입쭈개 아니고 기름이 나와서 기름에 또 이렇게 볶여져서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조용하게 튀겨지고 있네요.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완성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기름 좀 빼서 키친타월에 접시해서 이걸 담아줄게요. 타월을 깔아서 키친 타월을 떼고 있습니다. 키친 타월을 이렇게 해서 완성 접시에 이렇게 담아 볼게요. 네, 기름 좀 빼주라고 이렇게 키친 타월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제 불을 끄도 되도록 하십니다. 마늘을 김치송 편 썰어서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갈릭 와규 바루구이가 됐네요. 네, 소금 후추를 뿌려서 간도 될 것 같습니다. 간도 맛있게 되겠네요. 네, 용호가 할머니 댁에 가서 아직 안 오는 걸 보니까 자고일 모양이네요. 할머니 명의로 휴대폰도 해드리고 용호가 착한 것 같습니다. 용호가 안 가도 되는데 용호 와야 된다고 해서 용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일 추운 날씨 같네요. 네, 모든 분들도 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각종 평택에 출장 가서 감기가 걸렸다고 합니다. 추운 곳에서 근무해서 감기가 걸렸다고 하네요. 많이 추웠는데 추운 곳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네, 한 접시가 완성됐네요. 짜투리까지. 한 접시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네. 끊는 걸로 하고 있는데. God bless you. Thank you. 샬롬.